네, 저희 맥스페어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 두 업체 간단하게 설명 좀 홍보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마이카 케어. 네이버에 마이카 케어 치시고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수입차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 그냥 견적 요청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냥 내가 살려는 차가 요즘에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 그냥 네이버에 마이카 케어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 링크 나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견적 요청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렌터카. 분당 지점에 있는 이혁주 대리님, 장기 렌트, 단기 렌트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장기 렌트 필요하신 분들은 롯데렌터카 분당 지점에 이혁주 대리님 밑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청 주시면은 그 어떤 지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견적이나 그런 서비스보다 좀더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좋은 가격에 장기 렌트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랑 금전적인 거래는 없고 간단하게 저희한테 차를 좀 제공해 주시고 저희는 광고를 넣어드리는 공생 관계에 있는 두 업체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어? 예. 자, 하나, 둘! 그랜저에는 어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을까요, 감독? 뻔하지. 항상 말할 때 여러분 항상 뻔하죠 하면서 하는 말. 전륜은 맥퍼슨, 후륜은 멀티링크. 끝. 그냥 끝. 예,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현기 애들은 W15는 아예 안 쓰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옛날에 뭐 그랜저 TG 시절이랑 NF 소나타 시절에는 그 W15를 썼어. 그때는. 그렇게 소울 있던 시절이 있고, 내가 봤을 때 현대 기아가 운동 성능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임원이 누군지 궁금하다. 지금은 퇴직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싶다. 문서 관리 들어가서 당시 NF 소나타 운동 성능에 대한 결제권이 났던 게 어떤 분일까? 왜냐면은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있어. NF 소나타에 그랜저도 아니고 소나타에 W15이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 여기서 하나. W15는 훨씬 성능이 좋은 거야? 아, 그리고 또 내가 항상 이렇게 좀 너무 대충 넘기네. 그래서 내가 그치. 100% 스트롯은 여러분 대부분의 차가 써요. 대부분의 국산차와 대부분의 수입차도 씁니다. 서스펜션의 구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이라고 하면은 뭐 구조적인 건 옆에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 방식을 쓰면 싸고 내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운동 성능에 있어서 상하 움직임이 있잖아, 바퀴가 이렇게. 그럼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접지 면적이 좀 변해, 들려. 접지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운동 성능에는 조금 안 좋아. 많이는 아니고. 하지만 이 100%을 잘 쓰는 브랜드인 BMW 같은 경우는 M3에도 100%을 써. 그러고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W15을 뭐냐면 위시본. 위시본이 이제 기도하는 모양 위시 이런데 기도하는 모양이 이제 Y자라 그래서 위시본이 닭의 닭가슴살 Y자로 있는 뼈를 위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Y자 뼈대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어퍼암 로어암 두 개가 있어서 더블 위시본이라고 하고요. 이런 구조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내부적인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조금은 손해를 보고 반면에 상하 움직임에 있어서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성능엔 좋아서 대부분의 고급 스포츠카나 고급 스포티 세단 뭐 요런 데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 NF 소나타 시절에는 NF 소나타에 W15이 들어갔어. 몰랐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죄송해요. 목이 타갖고 음료수 한 모금 했는데 NF 소나타가 왜 또 소울이 있냐? 이게 끝이 아니야. 윤감독 너 후륜 조향이라고 알아? 후륜 조향? 후륜 조향? 뒷바퀴가 조향이 돼. 모르지? 이게 어떤 차에 들어가냐면 내가 아는 선에서는 포르쉐. 포르쉐에도 옵션이 들어가거나 911 터보처럼 높은 등급에 들어가면은 후륜 조향이 돼. 후륜 조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요해. 낮은 속도에서는 앞과 뒤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되고요. 높은 속도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물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조향이 되는 정도가 한 3도에서 한 4, 5도 정도 이내 아주 조금만 조향이 됩니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그 효과는 매우 커. 그러니까 이 저속에서는 다른 방향이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앞바퀴 꺾잖아? 그럼 뒷바퀴는 반대로 여기로 가. 그러면 회전이 더 잘 돌아.
주차거나 그러네. 이럴 때. 근데 고속으로 달리나 윙 가서 막 250km야. 칼치기 빡빡해. 250에서 그 와중에 같은 방향. 내가 이쪽으로 꺾으면 뒤에도 이쪽이야. 그러면 순간 이동을 평행 이동을 쫙 해. 슥, 슥. 아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갖고 앞뒤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야.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 그런데. 근데 포르쉐의 조향 같은 게 들어가면은 911 터보 같은 거 타보면 진짜 느낌이 달라. 근데 요게 되는 브랜드가 내가 아는 선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인피니티에 G 말고 형님 M 있어. M37. M? 어, M37 말고 M56으로 가면은 V8 5,600cc 엔진 들어가거든. 그거 고르면 거기에 그거 들어갔어. 뒷바퀴 조향. 보고 싶다. 그게 내가 자료화면으로 내가 찾아서 넣어드릴게. 어, 그게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통상적인 모델 중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뒷바퀴 조향되는 거. 그 내가 통상적으로 아는 게 두 가지 모델밖에 안 나올 만큼 후륜 조향 같은 경우는 수입차에서도 정말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NF 소나타에 넣었어. 그래서 운동 성능에 있어서 물론 이제 셰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차랑 비교해서 더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소울이 가득 들어갔어.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아마도 그 운동 성능 파트에 있어서 지금은 뭐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와서 이게 뭐 운동 성능이 좋아졌네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때 당시에 퇴직한 임원이 누군지 궁금해. 저 그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현대자동차 직원분들 있으면 이게 뭐 권한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운동 성능 파트나 남양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당시에 NF 소나타에 그 후륜 조향이나 W15 같은 게 들어가게끔 그 총괄 지휘했던 그 임원분 누군지 참 궁금해요. 만약에 누군지 알려주시면 댓글로 지금 댓글로 좀 알려줘보세요. 나 퇴직하셨을 텐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 진짜로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공학적으로 소울이 포텐 터지던 할아버지야. 진짜로 아마도 반대도 엄청 컸을 거야. 반대도 엄청 크고 욕도 먹었을 거야. 돈도 더 들고 누가 NF에 그런 짓을 하냐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NF 소나타는 2.0, 2.4와 더불어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이 람다 엔진이 들어왔어. 무려 3.3. 그 년도가 언제였죠? NF 소나타 처음 출시가 2004년도야. 2004년? 어, 2004년. 그 당시에도 그런 기술을 시도를 막 하고 기술이 그 기술이 하나? 그 당시의 기술이 그게 레어하거나 진보된 기술까지는 아니야. 있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거기 넣었다는 게 대박인 거지. 지금도 못 넣는 그 기술을.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지 나? 지금 서스 얘기하다가 서스펜션 얘기하다 서스펜션 얘기하다 갑자기 또 제가 너무 그냥 여기는 맥퍼슨이 당연하다 그러고 넘어가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NF 소나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몇몇 시승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하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평가가 탄탄하다는 표현이 되게 많았고요. 일부 전문가분들 말고 일반적인 삼촌분들의 평가 중에서는 마치 독일차를 타는 느낌도 살짝 들었다라는 표현도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타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물렁했고요. 물론 이 시승기를 이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참 다르게 느끼겠지만 근데 이거는 절대 탄탄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렁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렁은 좀 너무한가? 약간 소프트하다 되게 엄청 컴포트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함부로 이 서스펜션에다 어떻게 탄탄함이라는 표현을 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반면에 이 서스펜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노면에 어떤 그런 쇼크들을 좀 잘 걸러주는 아무래도 소프트하다 보니까 의외로 소프트하다고 해서 윤감도 이게 다 걸러주는 거 아니야. 서스펜션이 무조건 소프트하다고 해서 바닥에 쇼크를 잘 걸러주는 것만은 아니야. 반대로 말해서 딱딱하다고 해서 스포티함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그래도 칭찬할 부분은 조금 있는 거다. 그래서 쇼크나 이런 거 처리 능력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함만에서만 오는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좀 차를 편안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쇼크를 잘 걸러줄까를 신경을 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참 잘 한 것 같고 아까 방지턱도 좀 잘 넘던데 방지턱 넘을 때도 국산차 특유의 어떤 출렁이는 느낌도 있으면서 그게 이제 끝까지 가지 않고 좀 금방 잡아줘서 그러니까
방귀향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딴 거 설명 필요 없고 방지턱 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 부드럽게 잘 넘어. 괜찮았어. 옛날에는 막 되게 출렁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아 되게 슬프네. 좀만 세게 돌아올까? 여기서 안 되겠다. 성향은 언더스티어가 나긴 하는데 언더스티어가 끝이 아니라 막 뒤에가 나르는 경우도 있고. 국산차 중에 최고로 밟을 생각 안 드는 차가 아닐까? K7보다? 야 박빙이다. 야 박빙이다. 이거 난제다. 이거 난제다. K7하고 그랜저하고 뭐가 더 별로예요? 나는 K7이 별로야. 딱 여러모로 다 따져보면은 차량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낫긴 한데. 근데 나는 근데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랜저가 탄탄하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랜저가 알버트 비어만 형님을 영입하면서 거기에 뭔가가 소스가 이 차에 녹아서 운동 성능이 조금 괜찮다라는 표현을 난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하나를 내가 좀 잡아낸 게 뭐냐면 이거는 스팅어 때도 느꼈던 건데 현대가 여기에 약간 잘해. 이게 대추해. 이건 뭐냐면 잘 봐. 딱 타보면 상하 느낌 있지? 바운싱. 요거에 있어서 댐퍼나 스프링레이트 요게 폭신해. 생각만큼 단단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해. 실제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쇼크를 걸러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방지턱이 앞에 있잖아?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 보면 잘 봐. 가다가 이 어떤 쇼크이 잘 먹어주니까 편해. 편해. 저정도 속도에서는 쿵 느껴져. 편해. 나쁘지 않아. 편해. 근데 이 정도 폭신함을 주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윤감도 사거리에서 좌회전 같은 거 있잖아. 좌회전 같은 거를 세게 돌아나가면 차가 이만큼 무너질 거야. 아 이놈 이 정도의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잡아 돌리잖아. 그러면 의외로 횡재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서스펜션이 살짝 버텨.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이 소프트 하면서도 탄탄함을 좀 유지를 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스팅어는 그 와중에도 좀 그런 맛이 있었거든. 이거는 그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카메라 좀 잡아줄래? 카메라? 점점 커져. 롤 값이 롤이 엄청 커. 롤이 이거랑 스팅어랑 비교할 그 근본은 전혀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이 롤만 봐도 스팅어는 정말 롤도 없고 정말 잘 잡아주면서 노면을 움켜쥐면서 버티는 건데 이거는 같은 이 좌우 조향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뒤에가 털리는 게 점점 커져. 앵글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계속 반복하면은 스키댐이 들리다가 종종 돌아버릴 수도 있는. 정말 6대4 무게배분이 가져야 될 나쁜 덕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6대4 무게배분이 물리적으로 지녀야 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스 있는 요소들을 넣거나 어떤 이 서스펜션의 조율을 좀 해놓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나 못 찾겠어. 어딨지 그게? 난 모르겠어. 아 나 이제 운동 성능에서 완전히 지금 깜놀했어. 깜놀. 제가 좌회전 좀만 세게 돌려볼게요. 좀 잡아줘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의외로 타이어도 아까 되게 시끄럽고 막 밀렸잖아. 스키듬 들리면서 잘 봐. 조심해 여기 털릴 것 같아. 이봐 돌잖아 그래도. 그러네. 돌잖아. 근데 끼우러지는 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많아. 그러니까 물렁한 서스 맞아. 방금 봤잖아. 눌리고서 버티는 거지 안 눌리진 않아. 여러분 이 차는 저의 이 서스펜션에 대한 악평, 이 핸들링 시스템에 대한 악평에 상관없이 전달에도 12,000대가 넘게 팔렸고 다음 달도 12,000대가 넘게 팔릴 걸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뭐 이유 없이 후드를 팰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잘 팔릴 차라는 건 알지만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차의 어떤 운동 성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삼촌분들 같은 경우는 그랜저 IG 사시기 전에 조금만 타보세요. 조금만 타보면 너무너무나도 소프트한 차라는 게 너무나도 금방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차는 정말 편하고 좋아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근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차인 것 같지? 아니야. 피할 데가 없어서 이 차 사는 거야. 살 차가 없어서 이 차 산다니까. 별로 살 차가 없잖아. 이 차에 비빌라면은 간혹가다 저런 차가 튀어나와. 알티마나 캠니. 근데 정비 편의성 있지. 메인터너스 정비 편의성이랑 옵션이랑 그런 거 다 들이밀면은 또 게임이 안 돼. 또다시 이게 깡패야, 깡패. 이 3천만 원 가격대, 3천부터 4천 사이 가격대에 깡패. K7,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개깡패들. 얘네 포진돼 있잖아. 못 이겨 아무도.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서 누가 그 정도 가격대에서 차를 물어보잖아. 내 답변은 이거다. 나 이 차 평가가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아니, 내가 이 차가 잘 봐. 나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승용차를 살 거야, 임금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3천 정도밖에 맥시멈 못 쓰겠어. 3천 5백밖에 못 쓸 것 같아. 근데 난 운동 성능을 되게 중시해. 이 차를 타봤더니 내가 내리면서 뭐라 그랬어. 아, 진짜 쓰레기네. 야, 너무 물침대네. 무슨 할아버지 차야? 문 쾅 닫고 내려. 근데 살 차가 없다니까. 차 안 살 거야? 끝. 끝. 그쪽은 없나? 삼성 르노는. 내가 그전 때 이건 너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M하고 AMG 얘기할 때 RS 짜져있으라잖아. 엑스드라이브하고 꽈뚜로 맞짱 뜰 때 저 포메틱은 짜져있으라잖아. 우리 저 K7이나 그랜저냐 이러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저 SM7 이런 거 좀 빠져있잖아. 그거 아니잖아. 낄 자리 아니잖아. 이 차가 컴포트하냐 아니면은 스포티함을 좀 지니고 있냐 이런 논쟁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이 차도 아마 프로토타입이나 그 개발 단계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스포티함을 지닌 서스가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 이 차는 뭘 두려워한다고?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모델이야. 그랜저는 아반떼에 거의 따블에 가까운 판매량이 있어. 근데 차값이 아반떼에 거의 따블이야. 정말 로또라고. 로또 현대 그랜저는 이 로또 같은 모델에 무슨 미친 짓을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사 이거? 아니잖아. 30, 40대가 제일 많잖아. 근데 이 차에 무슨 짓을 하려고? 아는데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스포티함이라는 양념을 조금 치잖아? 그러면 아마 현대의 어떤 임원진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걷어냈을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차에 넣는 거 아니고 안 어울려. 빼. 그러면 조금 뺀 거지. 조금 빼. 엔지니어가 조금 뺐으니까. 좀 더 빼, 더 빼.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빨리 빼. 그리고 이제 알버트 비어만이 독일에서 왔어. 맥주만 형님이 맥주 마시면서 거기다 M의 스포티함을 딱 뿌렸어. 그러니까 저기서 팔짱 끼고서 우리 한국 임원 할아버지들이 뭐라 했겠어. 아, 저 단케 빈 슐레 저거 독일 놈 저거 그랜저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 오시리제. 야, 너 빨리 윤감독. 야, 빨리 가서 저거 저 뿌린 거 빨리 다 걷어내. 야, 스포티함 빨리 걷어내 저거. 그거 딱 갖고 왔어. 근데 임원이 딱 타봐. 딱 타보더니 야, 이거 좀 더 부드럽게 안 돼? 좀 이거 좀 구름 위에 뜨는 그런 느낌 몰라? 요트 안 타봤어? 요트? 요트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그런 소프트한적인 그런 굉장한 모르겠어 너? 그걸 녹여내는 게 이거. 소스도 녹여내는 거. 그러니까 스포티함을 내가 봤을 땐 조금 더 녹였던 버전이 개발 단계에서 있었을 텐데 내 기준은 그거야. 말랑해도 좋으니까 쇼커를 걸러주는 거 다 좋으니까 적어도 회피제동 같은 거 했을 때 있잖아, 영감도. 회피제동 같은 거 했을 때 적어도 한 번에 쇼크 정도는, 한 번에 이 스테빌리티 깨지는 거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게 자동차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아까 한 번 피하는데 잘 피하지도 못하더라고. 오히려 더 큰 사고 날 뻔했어. 영감도, 이거 그랜저 실내는 어떤 거 같아? 실내? 실내. 난 솔직히 깔끔해. 깔끔해? 뭐가 이제 뭐 없지. 막 일부러 치장하지 않고. 그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내도 보면 지금 이 계기판 쪽이나 어떤 이 핸들 또는 이 조작감 이쪽도 그렇고 보면은 편안함과 그런 어떤 조작 편의성에만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나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계가 박혀있는 요거랑 요 센터페시아 디자인 이쪽에는 요 모니터 주변 이쪽에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거는 어차피 디자인적인 요소고. 근데 이 나도 이 시계가 정말 생뚱맞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 비대칭이 이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비대칭은 이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 시계 있잖아. 시계가 여기 있으니까 정말 별로거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잘 보여. 시계가 직관적으로는 잘 보여. 그냥 원래 옛날부터 그랜저는 나름 고급차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요걸 많이 넣었어. 아날로그 시계를. 옛날부터. 이게 고급차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소나타급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애지간하면은 그랜저급에는 쑤셔 넣는 게 이 아날로그 시계야. 시인성, 계기판 시인성은 상당히 좋고. 진짜 잘 보여. 옆에서 잘 보여. 응, 깔끔해서. 그리고 흰색인 것도 좋고. 옛날에 막 녹색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깔끔하게 흰색인 거 좋고. 근데 이 차가 기계판을 볼 일이 없다. 기계판을 볼 때는 쏘거나 이럴 때 타코미터, 그러니까 RPM 게이지를 막 쏘거나 그럴 때 보고, 또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은 띵동 띵동 뭐 전방에 카메라 100km입니다 속도 줄이세요 하면 줄여야 되니까 이걸 보잖아.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볼 거고. 근데 헤드업 있어요? 이건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 옵션 넣으면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는 규정 속도를 안 넘어. 규정 속도를 안 넘어. 넘을 일이 없어. 안 넘게 만들어줘 나를. 뒤에 한 90살 정도 된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러 이 근처 나가서 가는 길이야 지금. 한참 천천히 가.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 극한적으로 내가 소프트하다고 했잖아. 차가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재미적인 요소가 너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게 해. 그래서 계기판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머리가 하얘져. 그냥 가. 조용해. 그럼 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아니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나는 편하긴 편해요. 위가 넓고 하니까. 아 공간은 워낙에 넓어서. 좀 편해. 공간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장점인데. 또 그러고 보면은 위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재. 아 요 정도는 넣어줘. 약간 우레탄처럼 살짝 말랑말랑한 요런 건 넣어주고. A 필러 쪽에도 A 필러가 완전히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덮어주는 거. 요런 거 약간 그래도 그랜저다 하는 건데, 이 와중에 원가 절감 살짝 또 해주시는 요소가 뭐냐면, 요거 이렇게 내렸을 때 얼굴 보려고 열었더니 백열 전구다. 하지만 요쪽엔 또 LED를 넣어주면, 실내등은 LED, 그러니까 독서등은 LED를 넣어주지만 여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약간 뭐 원가 절감인데 그런 거야 뭐 애교지 애교. 감독님 나 왜 자세 좀만 세게 하고 싶은데.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기회가 올 때마다 자 기어를 떨구고 다운시프트가 잘 안되지만. 방금 언더예요? 약간 오버 아니었어요? 아 근데 차가 아니야 차가 서스 세팅을 되게 뉴트럴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뉴트럴하게 잡으려고 하고 잡아 돌려보면 그렇게 많이 언더가 안 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타이어 사이즈가 245야. 245? 245, 245야. 앞뒤가 똑같아. 앞에 접지가 나쁘지가 않아. 245면 꽤 큰 거 아니야? 보통 225. 아니야,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야. 245? 아, 살짝 큰 거야. 살짝. 내가 봤을 때는 노말, 이 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말하구나라고 하면 235 정도, 235mm 정도 맞는 거 같은데, 또는 뭐 225까지도 가능은 하고, 근데 245면은 많이는 아니고 살짝 넓은 거야. 245면. 그러다 보니까 전륜 접지가 살아있잖아. 말아 들어가면은 전륜 접지가 나름 살아있어서 말려 들어가. 코너로 바로 말려 들어가니까 생각만큼 언더가 많이 나진 않아. 차 성향이 언더는 맞는데 언더가 많이 나지 않아. 요런 움직임이 이게 어쩌면 치트키야. 치트키 속이는 거지. 마치 생각보다는 좋은, 마치 전세대보다는 단단해진 듯한, 마치 운동 성능을 조금은 신경 쓴 듯한 그런 서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돌려보고, 야 그렇게 많이 언더도 안 나고 뉴트럴하게 돌면서 깔끔한데? 라고 생각해서 좌우 원투 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그거는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또 자꾸 또 실내. 아 실내 설명하다가 또 운동 성능을 깠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팔걸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뭐냐 벤츠 CLA? CLA는 둘을 내가 저 올리는 게 버릇이거든요. 네. 여기서 탈 때도 여기서 운전할 때는 여기도 그치 못 올렸어 둘 다. 한 명 올리면 끝났어. 근데 여기는 그냥 뭐 국산차만큼.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이 차는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이 차는 뭐 나 지금 윤 감독 나 뒷좌석에 안 앉아봤거든. 근데 나 뒷좌석 예언할 수 있을 것 같다. 개 넓어. 뒷좌석이 넓고 등받이가 충분하네요. 편해요. 끝. 무슨 말을 해? 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여기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다 알아. 다 아셔. 우리 삼촌분들이 다 아셔. 이 차가 얼마나 넓고 편한지. 그래서 뭐 아, 요거는 또 깔 거 하나 살짝 있네. 내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컵홀더 있지. 근데 지금 요게 딱 코카콜라 캔 사이즈의 두께거든요. 이거 먹고 있는데 컵을 잡아주는 그게 두 개밖에 없네. 갖고 놀아 살짝. 보면은 요쪽에 두 개, 여기 앞엔 없고 요쪽에 두 개 해서 이걸 이렇게 아낄 필요가 있나? 아까 보니까 이게 남던데 공간이. 좀 아쉽네. 좀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그랜저인데. 그래도 그랜저면은 요런 거는 보통 우리가 아반떼쯤에서 볼 수 있는 요런 원가 절감인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좀 아쉬운 것 같네. 요거 덮었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한 모습 보여주는데 아쉽다 살짝. 요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뭐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되는 거. 무선 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좀 깊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데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깊어. 다 깊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국산 수입차랑 가장 또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공간까지. 여기도 뭐 핸드폰이나 지갑 놓을 수 있잖아. 다른 데는 요것도 낮아 죽겠는데 여기도 깊고 여기도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이렇게 엄청 깊숙하니까. 그런데 뭐 말할 것도 없고. 난 이것도 이 디자인 좀 이쁜 것 같지만 안 보이는데. 뭔가 스트라이프 넣는데 이렇게 맞는 것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 약간 크롬 잘.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 이중접합. 앞에가 이중접합이에요. 앞에가 이중접합이라서. 아, 그러네요. 뒤에는 안 만져봤지만 안 봐도 비디오 뒤에는 안 넣었을 겁니다. 뒤에는 뭐 제가 만져보진 않았는데 뒤에는 당연히 안 넣었을 거고 이중접합을. 아니다, 또 괜히 이랬다가 이중접합 들어가 있으면은 삼촌분들한테 혼나니까 정확함을 위해서 만져봤는데 안 들어가 있네. 뒤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아이고, 마이크를 자꾸 건드렸다. 실내도. 근데 이번 그랜저가 되게 중요한 차고 되게 인기 많잖아요. 12,000대 한 달에 12,000대가 팔리는 정말 중요한 차인데 리뷰를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실내 공간을 내가 뭘 설명해. 아, 이것도 항상 말하고 싶었어. 후방 카메라 화질, 후카 화질 어떤 거야? 별론데. 이게 별론데. 아니, 요게 평균이야. 이게 요게 중간이야. 왜냐면 지금 빛이 아예 없잖아. 지금 너무 깜깜한데 밝은데 가면은 밝은데 가면은 괜찮게 보여. 그 어두운 데서는 약간 아쉽고 요 정도면은 요게 이제 중간 정도. 그냥 노말노말하다. 약간 깨끗하네. 요 정도 느낌. 이 6세대 그랜저는 이미 전 세대가 빵점을 맞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게 뭔 말이냐면 이 전 세대 5세대랑 6세대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비교하면 안 돼. 너 나중에 네가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20점 맞아온 거야 시험지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빠 나 반에서 꼴찌 아니야. 꼴찌에서 두 번째야. 내 옆에 짝꿍 있잖아. 걔 빵점이다. 너 꼴찌인 애랑 비교해서 그러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네가. 어이가 없겠지. 저놈이 지금 무슨 말 하나. 비교를 하려면 높은 때랑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5세대가 운동 성능이나 어떤 소프트함에 있어서는 빵점을 맞아왔어. 빵점. 100점 만점에 빵점을 맞아온 채. 아까는 내가 거의 마이너스를 했지. 빵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 시험에 마이너스 20점에게는. 근데 이게 출시했어. 그러면 나아졌을까 안 나아졌을까? 당연히 나아졌지. 나아질 때밖에 없다고. 얘는 바닥을 쳤어. 바닥을. 전 세대가. 어떻게 6세대한테는 감사한 건데 5세대가 바닥을 쳐줬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밖에 없는 차였어. 그래서 난 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다른 리뷰어들이나 다른 평가들이 탄탄해졌다는 표현을 쓰길래 아, 전 세대보다는 좀 단단해졌나 보네. 그게 끝이었어. 별로 안 궁금했거든. 근데 딱 타보고 드는 생각에 그 단단함 어디 있지? 뭐가 핸들의 이게 탄탄하다는 건가? 난 뭐가 탄탄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지금 실내 설명 가볍게 드리고 있는데 시트 어떤 것 같아? 이 시트를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윤감도 이거를 쇼파 시트가 커. 좀 그래. 차도 큰데 시트 좀 커. 그래서 마치 쇼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막 편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장거리 운전하면 약간 뻐근함을 주거든. 근데 뭐 그렇게 썩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이 시트를 편하나 불편하냐만 물은 거잖아. 그럼 편하다고 하는 거 맞아. 이건 편한 거야.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거 편하냐 불편하냐만 물어보면 이거는 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 그리고 이거 쿨. 의자 시원하게 통쿨 시트? 네. 어. 최근 몇 개 탄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이거는 인정. 나 통풍 시트 능력이 되기 전에 몇몇 수입차 종이 있거든요. 거의 타면은 담 걸리고 입 돌아가게 만드는 좀 강력하게 시원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틀면은 땀이 좀 늦게 나거든. 틀면은 바람이 바로 나, 푹 나고. 이거 단점은 제 차도 그런데 제 차 산타페도 그런데 이 통풍 시트에 소음이 좀 강해요. 통풍 시트 돌리면 이 시트 밑에서 팬이 도는데 팬 도는 소리가 너무 커. 마치 에어컨 세게 튼 것처럼 시끄럽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 운동 성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브레이크죠. 아무리 말랑말랑하고 지금 이렇게 운동 성능과 1도 상관없는 그랜저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이 어떤지는 아까 전에 제가 선회하는 와중에 좀 제동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말하지만 8대의 무게 배분이 선회하면서 브레이크 밟으면 또는 회피하면서 회피 제동을 하면은 이 스테빌리티가 정말 급격하게 깨지면서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런 깨지는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좀 특수한 서스펜션 세팅이나 어떤 토크 벡터링 기술이나 그런 건 전혀 녹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예. 아 평범도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무게 깨지는 거는 좀 확실히 아무리 현대 기아가 이 차를 운동 성능에서 만족도 있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론은 하나야. 변화가 가장 두려워 있잖아. 변화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서스펜션이 어떤 테크닉을 넣거나 조금 더 단단하게 조율하기에는 너무 겁이 많아. 왜냐면 판매량이 너무 많거든. 판매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 성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일단 쭉 가다가 100km 정도에서 카메라 꽉 잡아줘야 돼, 지금. 풀브레이킹 할 거야. 자. 계속 가. 몇이었어요? 100이었어요? 아까 아니, 높아. 많이 높아. 100 후반이에요. 100 완전 후반. 근데 너무 밀린다. 어우, 멀미난다, 나도. 그래서 브레이크 어떻다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별론데? 살짝 별론데? 왜 차 급을 놓고 바라봐도 중간 점수 주는 거 있잖아. 중간 마지널 보다 나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싶어. 저속에서도 이 차는 6대4 무게 배분으로 완전히 깨져있는 상태에서 서스펜션 조율도 잘 돼있지 않고 서스펜션도 너무너무 물렁하고 너무너무 컴포트한 게 들어가 있잖아. 그 와중에 코너에 들어갔어. 근데 코너링 중에 핸들로 오는 피드백이 없다 그랬지. 핸들링도 가보잖아. 모든 게 너무 컴포트고 모든 게 너무 스포티한과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내가 제동을 걸어야 돼. 그러면 움직임이 급격하게 깨져. 움직임이 브레이크 밟은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리니어가 아니라 진짜 2차 곡선처럼 확 늘어나. 그럼 예측을 못 한다고. 운전자가 깜짝 놀래. 그럼 그 갑자기 예를 들어 차가 한계치가 100이야. 그런데 갑자기 한계치가 한 70에서 갑자기 95로 확 뛰어. 그럼 운전자가 놀래지. 그럼 어떻게 할까? 핸들을 더 꺾거나 브레이크를 더 밟겠지. 근데 방금 내가 뭐라 했어? 한계치 95까지 한 번에 쳐들었지. 한 번에 쫙 올라갔지. 스테빌리티가 완전히 깨졌다고. 근데 거기서 핸들을 더 꺾거나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차 다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국산차가 지니고 있는 6대3 무게 부분의 숙명적인 단점인데 나 이 차는 운동 성능으로 별로 안 깔 생각으로 지금 리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 리뷰를 보고 좀 쟤는 뭐 하는 놈이지? 쟤는 좀 짜게 주나? 쟤는 뭐 이렇게
그랜졸 가지고 운동 성능에 초점을 두고 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보시는 삼촌들이. 나는 지금 이 차를 운동 성능에 별로 그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평가를 한 게 이거야. 별로. 그냥 편하게. 그리고 리뷰도 다른 때 리뷰에 비해서 할 말도 별로 없고 좀 금방 끝났어. 할 게 없어. 왜냐면 운동 성능도 조금 해보니까 조금 하자마자 그냥 아작이 나니까 차가 다 나버리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만 타고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아? 출발함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물침대야. 물침대라는 표현까지는 좀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 편안함? 완전 물렁함? 완전 컴포트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지금 저희가 그랜저 IG, 6세대 그랜저를 쭉 한번 타봤는데요. 탄탄하다는 평이 참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소프트한 게 아닌가, 너무너무 스포티함이나 운동 성능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탄하다고 표현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5세대 그랜저랑 비교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집에서 5세대 그랜저를 자주 타보는 입장에서 5세대 그랜저는 정말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너무 소프트한 차였기 때문에 그거랑 너무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랑은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졌는데, 근데 그래도 매달 만 대 이상 팔리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거진 9개월 연속으로 만 대 이상 팔리는 기록을 채우고 있는 차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2등과도 좀 격차가 좀 상당히 크고, 소나타랑 아반떼랑 비교해도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7월 달에는 12,000대가 넘게 팔릴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판매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또는 그런 이유에서 현대가 변화를 또는 스포티함을 녹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엔진 같은 경우나 미션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그렇게 운전하실 우리 삼촌분들도 이 차 타고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엔진 미션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는 핸들링에서까지도 어떤 소프트웨어 로직이나 컨셉 자체가 소프트함을 녹여놓은 세팅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너무 컴포트하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단점이 맞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많이 아쉽습니다. 운동 성능이라는 부분이 탄탄함과는 정말 거리가 멀고, 오히려 안전, 기본적인 안전에 약간은 위해 요소가 될 정도로 좀 아쉽다는 거. K7보다는 좀 난데, 이거를 K7보다는 운동 성능이 좋은 그랜저입니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틀린 표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판단에는 K7도 완전히 망이지만 얘는 그거보다 조금 나은 망. 얘도 망은 망이에요. 운동 성능에 있어서 절대 함부로 이거를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랜저 K7보다 이게 조금 운동 성능이 나은 건 맞지만, 이 차를 놓고 운동 성능을 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불안했고 롤도 크고요. 뭐 선회 제동, 회피 제동은 말도 안 되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 중에 K7과 함께 손잡고 정말 꼴찌를 달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차야, 야, 이 차 컨셉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차가 어떻게 스포티함.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스포티함이나 너무 높은 눈높이로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눈높이로 바라본 거거든요. 그냥 이 차 그랜저라는 아빠 차라는 평범한 컴포트 입장에서 바라본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스포티함을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운동 성능을 보여줘서, 저는 적어도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별 5개 만점에 1개 반 정도? 네, 2개도 아까운 운동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상하 바운싱은 좀 말랑말랑했고, 그 와중에 한 번 코너를 돌 때는 한 번, 그러니까 서스펜션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한 번만 한쪽을 눌러서 이렇게 선회를 돌면은 약간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서스펜션이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눌리는 와중에 조금 버티는 정도를 보여줬던 거지 어떤 다각적인 변화나 특히나 이제 고속에서 조금만 흔들어주면 고속에서 차선 변경이나 칼치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고속 주행 중에 조금만 중심을 흔들어주면 그 중심이 정말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리고 스테빌리티가 확 깨지는 모습을 예상했던 것만큼 보여주기 때문에 예, 운동 성능은 정말 많이 많이 아쉬운 차인 것 같습니다. 말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차고 많이들 알고 있는 차고 혹시나 정말 탄탄해졌을까? 혹시나 정말 완성도가 높을까? 궁금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너무나도 일찍 끝났고 결론도 너무 명확하고 깔끔하게 났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가 없죠. 이만한 차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차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가격대에는 거의 독보적인 차인데 현대기아가 아무리 독보적이라고 해도 그 고객들 놓치지 않으려면 작은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주고 컴포트함을 유지하는 선에서도 조금은 더 운동 성능에 신경을 써서 운전 재미 말고 적어도 안전과 직결되는 어떤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아무리 잘 팔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운동 성능에서 너무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도대체 탄탄함은 어디 있는지 윤 감독이랑 2시간 내내 찾다가 찾지 못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